오늘은 이렇게 귀여운 당근 칼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초록색 있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밀면은 칼이 나오죠. 그래서 칼로 쓱쓱쓱 사용하다가 다시 넣어주면은 칼 부분이 들어가게 돼요. 안녕하세요, 중2 친구들. 진아쌤이에요. 처음에는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먼저 이렇게 4등분으로 접었다가 오려줄 거예요. 가운데 표시선이 하나가 생겼죠? 이 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바꾸고 한 번 더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위 준비, 가위로 오려줄게요. 종이가 정말 작아졌죠? 우리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가운데 표시선이 잘 보이죠? 우리 아래쪽에 있는 종이를 들어서 가운데 표시선에 닿지 않게 살짝만 남겨놓고 접어줄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선에 맞춰서 그대로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여기 연한 주황 색깔이 보이죠? 이 연한 주황색 부분을 이 선에 맞춰서 그대로 아래로 내려 접었다가 다시 펼치고 접었던 부분 모두 펼쳐주세요. 그러면 위쪽에 표시선이 하나가 생긴 게 보이죠? 이 표시선을 기준으로 그대로 눌러 접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위에랑 아래쪽이 모두 다 똑같은 모양으로 잘 접히게 되겠죠? 그 다음 종이를 돌릴게요. 아래 뾰족한 부분은 살짝만 위로 올려 접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려 접게 되면은 이따가 초록색깔 칼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양옆에 모서리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도 둥글둥글 보일 수 있도록 정말 살짝만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뒤로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둥글둥글 잘 접힌 게 보이네요. 그 다음 또 한번 종이의 모양을 이렇게 돌릴게요. 아래 뾰족한 부분을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려 접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들어서 접어줄 거예요. 한번, 그리고 왼쪽 있는 부분도 똑같이 최대한 왼쪽과 오른쪽이 비슷하게 접힐 수 있도록 맞춰서 접어주면 더 예쁜 당근이 되겠죠? 그 다음은 모양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릴게요. 우리 아래쪽에 뾰족한 부분이 보이죠? 뾰족한 부분을 손으로 들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살짝 접어줄 거예요.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부분을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리게 되면은 짜잔! 귀여운 당근이 완성이 됐겠죠? 우선은 여기까지만 접고 이제 초록색깔 색종이를 준비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1로 잘라줄게요.
종이가 정말 작아졌죠. 우리 이 종이는 한 번 더 반을 접었다가 펼쳐줄 거예요. 가운데 표시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두 쪽 다 사용을 할 건데요. 한쪽은 당근 칼을 만들 때, 그리고 다른 한쪽은 반으로 또 한 번 잘라서 하나는 당근과 당근 칼을 이어주는 것, 나머지 하나는 당근 위에 잎사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을 거예요. 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펼치고 가운데 표시선을 따라서 왼쪽 부분을 뾰족하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한번 위에 부분도 또 똑같이 아래쪽에 있는 뾰족한 모서리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가운데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 위쪽도 한 번 더 그리고 뒤로 뒤집어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칼은 잠깐 옆에다가 치워놓고 아까 전에 우리 잘라놓았던 나머지 반장을 준비해 주세요. 얘는 반으로 잘라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일단 접었다가 펼쳐주고 가운데 선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종이가 진짜 작죠? 자, 우리 이 종이에 원하는 색을 뒷장에 놓아줄 거고요. 그리고 반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표시선이 생긴 게 보이죠? 이 표시선을 이렇게 세로 모양으로 놓고 한 번 더 접었다가 펼쳐줄게요. 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으로 접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가 왼쪽에 올 수 있도록 왼쪽으로 넘겨 접어주고 지금 방금 접었던 그 종이 있죠? 이 종이를 가운데 쪽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안쪽을 보면은 종이가 이렇게 벌어져요. 이 벌어지는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종이를 벌려주고 뒤에서부터 누르면서 접어주면은 사각주머니가 만들어지죠? 똑같이 뒷부분도 접을 거예요. 뒤로 뒤집어서 오른쪽에 있었던 종이를 왼쪽으로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가운데로 가지고 오기. 종이를 보면 종이가 벌어져 있죠? 뒤쪽에서 종이를 누르면 이 종이가 가운데 쪽으로 눌리면서 접히게 될 거예요. 그럼 예쁜 사각주머니가 완성이 됐죠? 근데 얘는 너무 커요. 그래서 잘라줄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오려줄 거예요. 위쪽이 벌리는 곳이에요. 위쪽이 종이가 여러 장으로 겹쳐져 있는 게 바로 보이죠? 선을 따라서 그대로 오려주게 되면은 작은 다이아몬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칼을 준비할게요. 풀도 함께 준비해서 다이아몬드 있죠? 이 사각주머니 중에 벌어지는 부분이
원래는 위쪽에 있었는데 이 벌리는 부분을 아래쪽에 올 수 있게 놓아주세요. 내 배랑 가까운 쪽이죠? 그 다음 뒷부분에 풀칠을 할 거예요. 꼼꼼하게 풀칠을 해주고 여기 칼 위에다가 그대로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사각주머니 위에 있는 표시선이 있죠. 이 표시선이 꼭 칼에 있는 가운데 표시선과 일직선으로 일치하게 붙여주면은 더 칼이 잘 나갈 거예요. 그러면 칼도 잠깐 옆에다가 치워 놓을게요. 이제는 우리 아까 전에 또 자르고 남은 작은 종이가 보이죠? 이 종이로 당근의 윗부분을 접어 보겠습니다. 원하는 색을요 우리 뒷장에 놓아주세요. 그리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은 다음에 반으로 접을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가 왼쪽에 올 수 있도록 접을 거고요. 넘겨 접은 종이가 오른쪽에 올 수 있도록 살짝만.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릴게요. 그 다음 또 오른쪽에 있는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살짝만 왼쪽으로 넘겨서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위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죠? 이 뾰족한 부분을 살짝씩만 뒤로 넘겨 접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귀여운 당근의 입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작게 접혔죠? 자, 이제는 당근, 칼, 그리고 잎을 준비할 거예요. 자, 서로 연결을 해줘야겠죠? 당근 칼 있는 부분을 이렇게 당근 위에 한번 가져다 대보세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가위로 잘라야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만 자르면 되겠네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닿는 부분. 닿는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만 이렇게 찝어주세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진아쌤은 여기다가 표시를 할게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서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접혔죠? 여기 내가 손톱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혹은 연필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가위로 살짝만 오려주세요. 살짝. 다시 펼치고 그럼 이렇게 여기가 잘린 게 보이죠? 가위를 가지고 지금 잘라놓은 부분에 가위를 넣어서 일자로 오려줄 거예요. 이렇게. 아주 끝까지는 말고요. 한 요 정도. 끝까지 다 자르면 당근이 아예 두동강이 나버려요. 그래서 딱 요 정도만 오려주세요. 오릴 때 너무 삐뚤빼뚤 삐뚤빼뚤 오리게 되면은 칼이 제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최대한 일직선으로 오려주세요. 그리고 뒤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여기 오려져 있는 부분에 윗부분에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를 이렇게 넘겨 접어주세요. 다시 보여줄게요. 지금 여기 종이가 보이죠? 이 종이는 사실 필요 없는 종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가위집을 냈던 곳만큼 넘겨 접어주세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다이아몬드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종이가 이렇게 두 장이 들려요. 이 두 장의 종이를 가운데로 모아 접어주고 얘도 모양을 바꾼 다음에 뒤집어서 이 다이아몬드 모은 부분을 당근이 벌어진 부분에다가 쏙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뒤집어 보게 되면은 종이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할 때 정말 종이를 살살 다뤄줘야 돼요. 지금은. 우선은 밀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찢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뒤로 뒤집어 주고요. 여기 입 있죠? 우리 이 입은 너무 작아서 테이프로 꼭 붙여야 돼요. 뒤로 뒤집어서 테이프를 붙인 다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여기에 테이프가 붙여진 게 잘 보이죠? 그리고 뒤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위에 예쁘게 나와 있게 됐네요. 여기에 테이프가 어느 정도 붙어 있어야 앞에 칼도 찢어지지 않고 잘 나아가거든요. 근데 뒤에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얘가 앞으로 나갈 때 잘 안 나가요. 그러다가 찢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잘 되죠? 이렇게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 부분과 뒤쪽에 있는 칼을 동시에 잡아야 돼요. 동시에 잡고 이번엔 뒤에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눈, 코, 입 그려줄게요. 귀엽고 깜찍한 당근칼 완성! Yeah!